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함께 보기 원하는데 오늘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 그리고 38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 한절 읽고 이렇게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는데요. 24절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할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기에 불사르게 단을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지난 두 달여 동안 여러분들 많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왔습니다. 살다가 이런 날이 있구나 할 정도로 심각하게 우리의 삶이 위기를 맞이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더 이 분명한 것은 우리 삶의 위기뿐만이 아니라 우리 영적인 신앙의 모습 가운데서도 위기가 찾아오고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지난 두 달여 동안 솔직히 이야기하면 거의 썬데이 크리스천으로 주일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지내오게 됐습니다. 우리 중에 더러는 아마 이 온라인 예배마저 제대로 드리지 못한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제가 무슨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아무리 10년, 20년 예수님을 믿고 또 주일 예배를 드렸다 하더라도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썬데이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삶에는요 어떠한 신앙의 발전 또 어떠한 믿음의 성장도 기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저는 두 달여 시간을 지내는 동안에 절실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목사잖아요.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주일 예배만 드리면서 두 달여간을 지내는데 정말 신앙적으로 많이 힘들더라고요. 정말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의 신앙, 그 믿음의 신앙의 경주를 계속해서 뛰어가지 않으면 그 다음에 다시 뛰는 것이 여간 힘든 일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제가 이번에 경험으로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시작하는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향해 내가 그래도 믿음이 있어 나는 그래도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 라는 이 신앙의 교만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아주 객관적으로 바라보시고 또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스트롱한지 또 얼마나 위크한지 주님은 다 아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주님이 누구에게는 뭐라 그러냐면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누구에게는 이 믿음이 적은 자야 라고 애통해 하실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또 누구에게는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라고 물어보시기도 하시고 또는 모든 이스라엘 중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칭찬하실 때도 있다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정확하게 바라보고 계시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코로나 기간이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 자신들의 신앙을 어떻게 보실까 하는 것을 아주 객관적으로 점검하는, 각자가 점검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묻기를 원합니다. 어떻게요?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라고 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우리가 믿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은요, 공중에 정처없이 떠다니는 가벼운 것이 절대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우연히 주어지거나 또는 타고난 권리로 저절로 나의 삶 가운데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은 성경에서 말씀했듯이 실상이고 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은 우리가 믿겠다고 결정할 때, 그리고 구하고 붙잡을 때 하늘에서부터 오는 은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요, 이 신앙은 더 강해지지 않으면 더 약해지는 법입니다. 즉, 붙잡을 때 더 강해지지만 놔둬버리면 한없이 약해지는 것이 신앙이라는 겁니다. 저는 틀림없이 저와 여러분이 언젠가는 주님의 은혜, 이 그리스도 은혜로 구원을 얻을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우연이 아니라 선택에 달려있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육체에 이끌려 신앙생활하고 또 언제까지 세상의 재미와 또 세상의 유익에 이끌려서 신앙생활을 하시겠느냐는 겁니다. 결단이 필요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한 문장으로 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죽음의 언덕까지 가는 모든 여정,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중간에 가다가 십자가를 내려놓는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얼마나 홀가분하겠습니까? 얼마나 가볍겠습니까? 날아갈 것 같은 기분이 들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그 십자가 지고 골고다까지 가야 된다 라고 했을 때 그 십자가를 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심정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이미 편안하고 가볍고 홀가분한 것을 경험했는데 다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겠느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십자가 지고 골고다까지 가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부활이 없는 겁니다. 영생이 없는 겁니다. 구원은 없는 겁니다. 힘들어도 거기까지 가야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인생의 죽음 앞까지 계속해서 십자가 지고 가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신앙입니다. 그것이 바로 껍데기가 아닌 알맹이고 그것이 가라지가 아닌 알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두 달여 만에 다시 드리게 되는 이 현장 예배,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정말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다시 한번 점검하는 두 번째 시간을 가져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들어보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 말씀의 알곡과 가라지 비유는 무엇을 향해서 주님께서 던지는 말씀이에요? 세상 속에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교회는 틀림없이 하나님 나라의 모형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국의 믿음, 또 천국의 소망, 또 천국의 사랑을 서로 실천해 가면서 천국의 모습을
이루어가고 있는 곳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완전한 천국은 될 수 없겠지만요,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서로를 희생하고 또 서로에게 헌신하고 또 서로 섬기며 그렇게 이루어가는 곳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 그리고 그것이 바로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근데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보면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예수님을 나타내고 또 좋은 씨가 자라는 곳은 교회인 것이 틀림없는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좋은 씨가 자라는 곳에 뭐가 함께 있다는 거예요? 가라지가 함께 있다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교회는 가라지도 자라는 곳임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알곡이 자라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다가 가라지가 발견되면 그것을 자꾸 뽑아내려고 합니다. 교회가 너 저래? 목사가 왜 저래?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맞아? 우리가 흔히 듣는 내용들이죠. 하지만 이런 현상이 어쩌면 가라지를 통해 보는 교회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전에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2016년도 한국의 보건복지부에서 낸 통계인데요. 사회복지, 또 구제, 선교, 또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착한 일, 이런 것들의 앞장서는 종교들을 비교한 그런 조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기독교가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기독교가 70%. 세상의 좋은 일들을 70% 이상을 기독교가 담당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천주교는 사회 동참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조사해 보니까 20%밖에 안 되는 거예요. 불교 2%, 나머지 종교가 8%입니다. 기독교가 70%입니다. 70%. 너무나 좋은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가장 비판을 받는 종교가 어떤 종교예요? 기독교라고. 바꿔 말하면 그만큼 마음으로 기대가 크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모든 비판의 중심에 가라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의 대부분 시험도 가라지에서부터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알곡도 자라고 가라지도 함께 자라는 곳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라지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추수할 때까지 십자가 지고 함께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왜 하필이면 나를 괴롭히는 우리가 손가락질 받아야 하는 이 가라지가 여전히 교회 안에 있어야만 하느냐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알곡과 가라지의 두 번째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27절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27절을 보니까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종들이 와서 주인에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그 종들이 왜 그렇게 물어보는 이유가 뭐냐면 가라지가 생겼기 때문에. 근데 주인이 뭐라 그랬어요? 원수가 그렇게 하였나 보다. 그랬더니 종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가서 그것을 뽑으니까? 그랬더니 주인이 다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냥 가만두어라. 가만두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가만두어라. 그리고 나서는 뭐라 그래요? 추수할 때까지 함께 자라게 놔두어라. 둘 다 추수할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악한 가라지가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가만두라고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은 지금 가라지가 저와 여러분들 알곡들을 괴롭히고 있다고 하는데 왜 그것을 굳이 허락하고 계시냐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접하고 있는 신앙의 현실이 되는 겁니다. 날마다 사람 때문에 괴로움 가운데 던져지는 질문들이 바로 이것입니다. 신앙적으로 정확하지만 이 교회에 없으면 내가 훨씬 더 신앙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가라지는 그냥 두어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라지를 허락하셨을까요? 왜 가라지를 허락하셨을까요? 첫 번째 이유를 살펴보니까 알고, 즉 믿는 사람들을 위한 배려 때문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 잘해보려고 마음먹었는데 참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는 것을 깨닫습니다. 왜요? 물질이라는 돈 가라지 때문에 어느 순간 시험에 넘어집니다. 이웃과 지체라는 사람 가라지 때문에 걸려 넘어집니다. 성격 때문에, 환경 때문에, 배경 때문에 여간 신앙생활하는 것이 힘이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보면 문제 해결 끝!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라. 하나님만 보면 모든 문제가 끝난다. 그런데 하나님만 보기가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어때요? 무척이나 힘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가라지를 허용하신다는, 허락하신다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배려라는 겁니다. 뭐 때문에? 바로 연단과 훈련을 위해서입니다. 왜 그래야만 했을까요? 우리의 신앙은요, 연단과 훈련이 없이는 절대 자라지 않습니다. 아멘? 그것은 믿으십시오. 연단과 훈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조금도 자라지 않습니다. 한번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잠시 하나님을 잊은 듯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것이 죄인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자기 충성스러운 부하를 죽음으로 내밀고 그의 아내인 누구를요? 바세바를 취하게 됩니다. 그전까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왔던 다윗의 신앙과는 반대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모든 것이 편해지니까, 모든 것이 어때요? 가벼워지니까, 모든 것이 홀가분해지니까 결국 하나님 우선이 아닌 자기가 우선이 되는 신앙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들, 우리가 평소에 이렇게 평온할 때 신앙생활 하는 거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요, 다 좋아 보이기 때문에, 다 믿음 있어 보이고요, 또 다 하나님 잘 믿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늘 알곡과 가라지는 구분된다는 겁니다. 어떨 때요? 믿음의 결단이 일어나야 하는 시점, 어려움이 생기는 시점, 인간관계가 깨어지는 시점, 희생과 봉사가 일어나야 할 시점, 그 시점에 우리는 늘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과 싸우게 되는 겁니다. 늘 내 중심과 하나님 중심과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결과는 언제나 내 자신이 우선인 것으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는 이 가라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언제나 추수할 때까지 그 가라지를 우리 옆에 두시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다윗에게 요나단이나 아비가일 같은 조력자도 필요하겠지만 하나님은 매 순간순간마다 그의 삶에 누구를 허락했어요? 사울왕, 골리앗, 압살롬, 아멘? 그거를 다 허락했다는 거예요. 그들을 지겹도록 그 삶에 등장시키는 겁니다. 왜요? 매 순간순간마다 내가 알곡인지 내가 가라지인지 구별하라. 제발 알곡으로 살아가라. 우리 하나님이 나를 진정으로 구원하시기 위해, 알곡 만드시기 위해, 진정한 천국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참된 일꾼 만드시기 위해서 그렇게 연단하고 훈련시키는 배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우리가 로마서 한번 봅시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무슨 얘기예요? 이제부터 가라지에 대한 우리의 시각이 달라져야 돼요. 왜요? 가라지가 내 옆에 있다는 것 어떤 거예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훈련이, 하나님의 연단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이, 하나님이 왜 가라지를 허락하셨을까? 두 번째는 반대로 뭐냐면 가라지, 즉 믿지 않는 자에 대한 배려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기다려 주신다는 겁니다. 기다려 주신다. 오늘 28절에서 29절 말씀 한번 보면은 이 종의 시각과 주인의 시각의 차이가 나옵니다. 어떻게 해요? 종은 뭐라 그래요?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그게 바로 종의 시각. 그런데 주인의 시각은 뭐라는 그러는 거예요? 가만두어라.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노! 노!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지금은 때가 아니라 말씀하는 것. 우리가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오직 너에게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는데 그 앞에 전제가 뭐예요? 오래 참으사. 주님이 오래 기다리고 오래 견디사. 이게 바로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우리 주님의 마음이십니다. 언젠가는 틀림없이 심판하시겠지만, 때가 되면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시겠지만, 그러나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은 아직 은혜가 먼저라는 겁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해야겠다는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역시 기다려주시는 주님의 심정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그 마음으로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야, 저게 없어져야 교회가 될 텐데. 가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 향해서 가만두라 주님은 말씀하시죠. 왜요? 혹시나 나 역시 가라지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나 역시 가라지일 수 있기 때문. 결국 종들은 가라지와 곡식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29절 말씀 보면요, 그 말씀이 나오죠. 주인이 가로되 그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한다.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한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껍데기만 가지고 판단하는 실수를 너무 자주 범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늘 얇습니다. 중심을 잘 헤아리지 못하네. 알곡인데 가라지라고, 가라지인데 알곡이라고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에게 가라지를 뽑는 권한을 주면 얼마나 많은 알곡이 다치겠습니까?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곡인 줄 알았는데 가라지, 가라지인데 알곡이라는 것을 발견할 때 늘 주님 앞에 꼬꾸라진다. 우리 모두 자칭만의 잣대가 있다는 그런 면. 우리는 이것을 깨뜨려야 돼. 자신만의 교회관, 이것을 깨뜨려야 돼. 자신만의 채점 방식, 이것을 깨뜨려야만 됩니다. 우리의 죄성으로는 절대로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 못하는 것. 하나님의 심정을 알기 전까지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서로 알곡이다, 서로 가라지다 판단하지 말아야 돼. 왜요? 내가 알고 보니 가라질 수 있고 내 지체가 알고 보니 알곡일 수도 있다는 그런 내용. 그래서 자기의 잣대로 남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지난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 두 달여 동안 우리는 정말로 알게 모르게 신앙적인 어려움을 겪었으니 틀림없습니다. 아니야, 나는 잘 견뎠어. 천만의 말씀이야. 정말 천만의 말씀.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지금도 기다려주시듯이, 아멘, 주시듯이 우리의 나약함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필요하고, 또 따라오지 못하는 그 지체들을 우리는 기다려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관용을 보여주고 품어주고 포용하는 노력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넘쳐나야 되는 것. 그것이 무겁지만 힘들지만 바로 십자가의 삶이고 생명의 삶이고 구원자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정말 코로나로 어려운 시간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직도 상황이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점점점 나빠지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어온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정말 이 기간이 내가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주님 앞에 당당히 보여지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처음 시작은 비슷합니다. 과정도 어느 정도 비슷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달라집니다. 가라지는 사람들을 일시적으로 속일 수 있지만 영원히 속일 수는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심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주님의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열매로 주님 앞에 자신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아마 지금 이 어려운 시간이 그 시간일 수도 있겠습니다. 어떻게요? 내가 알고 있는지 가라지인지. 한번 신앙적으로 각자의 신념 가운데 삶 가운데 도전해보는 복된 이 기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침묵의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마스크를 쓴 모습처럼 입술을 굳게 담으시고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 앞에 정말 침묵으로 기도하는 이 시간을 가시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내가 진정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내가 신앙의 껍데기인지 아니면 알맹이인지, 지난 어려운 시간 동안 얼마나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가기를 원했는지, 아니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붙들었는지,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무거운 그 십자가 잠시 내는 것 같지만 다시 한번 지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골고다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원합니다. 하지만 내 힘으로는 될 수 없습니다. 너무 무겁습니다. 너무 아픕니다. 주님의 손길이 오늘 이 시간 필요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다시 한번 가곡이 주님 앞에